2022는 네. 특통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핫했던. 뭐였지? 이번엔 인도네시아. 그거랑 비슷하다 보는데요. 난 봤어 이거를. 그래? 유진이랑 봤거든요. 아 유진이랑 봤어? 이제 너네 둘한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시청자분들이 DM이 100개 왔어요. 이따가. 이거 아, 이걸로? 와 진짜 인기쟁이네. 좋네. 네 유명한 애 아니야? 가수 느낌. 사이야. 기다려 또 먹으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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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알고 있는데? 아, 오, 맞아 이것도 유행했죠. 맞아 맞아. 한국에서 이미. 진짜? 응. 이 노래. 이거 너 찾았냐? 그 부사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 그런 거? 어 쳤던 것 같은데 이 부사들 지금 그죠? 나 한 명도 모르겠어. 여기 흑점잖아 우리 둘이서. 우리? 아 이 노래? 응. 뭐야 왜 이거 뭐야? 어 잘 추신다. 그 연체동 뭐야? 필터 필터 아니야? 약간 좀 그런 거야. 그지? 쌍둥이. 진짜 쌍둥이? 같은 사람. 아 확실히 신나 피트 노래. 아 그지. 아 이 카메라가 구도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이거 스칼렛이겠지? 아 스칼렛 진짜 안 좋아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노래 쓴 거 아닌가? 저희한테 놓고 쓰셔야지. 슈렉? 어, 필터지? 그치? 어. 이게 우리나라 노래 아니야? 라이온 파 어.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는 사람이 일반인이야? 누굽니까? 얘네 다 틱톡 스타즈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아 이거 틱톡 AI 이렇게 바뀌는 거 애니메이션 틱톡 해보고 싶다 알샤다 아마 또 아는 기가 많이 기가 많이 아 호랑이랑 나와야지 독수리랑 나와 독수리 뭐 쉽게 생각 아 여자친구랑 나와야지 그니까 제시까지 어 설마 헤어졌나? 에이 어? 상훈 노래지 상훈 노래지 어? 톡 커플즈 이것도 필터지? 어, 신기하다. 재밌는 필터들이 되게 많네. 스칼렛 너무 너무하지 않냐? 근데 진짜 이거?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약간 그림 그리는 스토커들인가 봐요? 그니까. 어, 이쁘다. 어? 그림이 이쁘다. 어, 그림이 이쁘다. 그림이 이쁘다, 그림. 어땠지 무슨? 와. 와 진짜. 이거 필터 아니잖아. 근데 확실히 유튜브보다 틱톡 느낌이 강하다. 아 진짜? 나도. 어. 뭐가 달라? 그래서 일단 음악부터 다르잖아. 어. 계속 봤어. 한순간 담기는데? 이거 알지 우리 이거. 뭐야? 사마브레포. 아 이거 있네 몇 점이야 아 됐다 이거 뽀삐뽀삐가 아니야 뽀삐뽀삐뽀삐 이분도 진짜 유명하신 분 같은데 아 진짜 유명한 사람 아 그래요? 뭐 아버지가 나오셨어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유난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중국 틱톡 아 이거 야 약간 중국스럽다 틱톡으로 먹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가요? 무 아니야? 뭔데 뭐 있는데? 시계 만거 아닌가? 스칼렛 거 아니야? 시계 스칼렛 시계 만들어? 어? 어? 바닥이 너무 빨랐던 거 아니야? 어려워 약간 찐 리액션이었는데 춤을 잘 추셔버려 아
걸초가. 에이 뭘 걸쳐요. 이번에 좀 어려 보이네 다. 그러니까 다 어려서 좀 어려 보이네. 잼민이 뭐야 쌈짜다. 다 틱톡커들이겠죠? 그치요. 입술 뭐 발랐다. 아우 좋다. 전통상. 오. 근데 뭐가 필터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너무 단순하다. 이거 너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노래? 맞다. 어. 근데 이거 인근에서 틱톡 볼 때 많이 나왔던 거야. 아 그래? 이거 보자. 챌린지 같은 거 아니야? 맞아. 던져서 그런 거 아니야? 까만했네. 까만했네. 이분은 뭐죠? 항상 중간에 뭐 만담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 미안 미안. 어 맞아 맞아. NG 할아버지로. 아 이런 페이크 비디오로. 아 이거 유행했지.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한국에서 카메라 이렇게 불어요. 아 뭐고 찍는 거야? 어떻게 누가 카메라죠? 누명이 유명함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히잡 틱톡커 리액션 했을 때 아~ 봤던 분. 이거 스칼렛이 아니거든 지금. 야 진짜 이거 우와. 근데 시오프 분들 안 나오시나? 레저? 응. 우리는 아니요 오히려 거기는 아니 그냥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였어. 그쵸 그쵸 우리는 좀. 어 지진 났던 상황을 약간 항상 이렇게 뭐 이 사회적 이슈에 담는 것 같아. 되게 좋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지 뭐가 나올까? 맞춰봐. 뭐라는 거? 이제 뭐 나올까? 스즈키커? 결승간 거. 아 스즈커. 아직 축구가 안 나왔으니까. 축구 나오는 거. 도와줘 생각해. 저희가 나오나요? 우리요? 우리 안 나와요. 과연 뭘 넘기는 거야 지금? 스칼렛 회장님! 아니 그거잖아요 지금. 지진 났으니까 도와주는 아... 그거지. 이거 뭐야? 이게 월드컵 노래야? 아니 아니 이거 샌스미스. 오 언홀리 B.R.C. 제시 요즘 필터가 있어? 나오네 월드컵. 아 그럼 내가 잘 알지. 근데 왜 한국 인포가 없습니까? 그게요? 괜찮아요. 야 진짜 누군데? 어. 우리나라 노래 아니야? 블랙핑크! 블랙핑크야? 똑같은 사람입니까? 어. 그거잖아 그거 탑권 아닙니까? 에? 탑권 노래잖아. 아 진짜? 탑권 노래 있다 이게? 응. 좀 노래 좀 들으세요 좀 제발. 너가 한 거야? 오 잘해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이 노래 좋아요. 오 끝났어? 와 리포딩 이쯤이 약간 뭐 스칼렛 뭐 프렌티드 마이 스칼렛? 저 출연진들 다 나오나? 그런가 봐. 한 명도 모르겠다. 아 근데 지금 보면서 되게 영광이었네요 저희가. 스카이 파이팅 반가워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네. 진짜 영광이네. 여기 스폰서가 우리 스폰서라는 거 아니야. 네. 리와인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제 틱톡 리플레이를 봤는데 네. 틱톡 리플레이가 2021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도 목표는 틱톡 열심히 해서 2023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걸로 목표를 잡은 게 어떻게 좋습니다. 목표는 크게 또 잡아야 좋죠. 우리가 했던 그 우리가 리액션했던 것들도 나오니까 그러네.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거 추천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띠리만 봤으니 띠리만 봤으니 저희는 지금까지 라키라키 코리아스 기회였습니다.